네, 2주에 한 번씩 터지는 두 개의 종목을 소개받는 시간이죠. 네, 오늘도 알짜배기 네. 정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업 두 군데 소개해드립니다. 강경리 기자의 얘기 좀 들어보시죠.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예, 오늘도 지난 방송, 제 방송분에 이어서 그올 하반기 그 주목해야 할그 종목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어딘가요? 예, 우선 저 최근에 뭐 장비 업체들은 굉장히 뭐 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 테크윙 같은 그 글로벌하게 그 많은 그 고객사들을 가진 그 기업 이외에는 지금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, 뭐 LG 의존도가 높은 그런 장비 기업들은 죽을 쓰고 있는데요. 대신 이제 삼성하고는 휴대폰에서 거래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그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한 군데 멜파스를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멜파스. 멜파스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, 특히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용그 터치 패널과 터치 센서 등을 그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멜파스의 경쟁력은 그 단연 그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그 핵심 반도체 부품인 터치 센서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 경쟁사인 일진 디스플레이나 에스맥, ELK 등 우리나라 모든 그 터치 패널 회사들은 그 터치 센서 기술이 없이 그 패널만 그 생산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반도체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터치 센서가 수익성이 매우 좋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그 아트멜하고 미국의 아트멜과 그다음에 우리 그 멜파스 그리고 그 시그네틱스 아니 시그네틱스 이제 죄송합니다.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3~4개의 그 플레이어들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그렇군요. 때문에 그 멜파스가 터치 센서를 판매하게 되면 그 그로스 마진 그 매출 총 이익이 한30% 이상입니다. 그 100원에 팔면 한그 그로스 마진은 한뭐 30원 이상 남는 거죠. 이게 이제 대단하군요.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10%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100원 팔면 한 10원 정도 남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터치 센서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데는 선 이제 다른 터치 패널 회사들과는 그 차별화를 반드시 둬야 되고요.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. 그 터치 멜파스 센서. 예예 예, 멜파스 매출 가운데 터치 센서 비중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. 지난해 연간 매출 중에서 10% 정도가 이제 터치 센서에서 매출났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체의 20%입니다. 그리고 1분기 20%, 점점 2분기는 늘어나네요. 30%, 그리고 3, 4분기에도 30% 이상을 그 유지를 하면서 연간으로도 30% 이상을 터치 센서에서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터치 센서라는 게말 그대로인 거죠? 그 휴대폰의 터치를 뭐라 해야지? 감지할 수 있는 센서? 그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예, 건가요? 맞습니다. 터치 패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반도체 부품이고요. 이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데는 당연히 그 스마트폰 잘 나가는 것과 좀 이유가 예, 맞습니다.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겠죠? 예, 맞습니다. 2분기부터 이제 갤럭시 S3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, 갤럭시 S3에 터치 센서가 단독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분기부터 그 매출이, 뭐죠? 그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또 지난해는 갤럭시 넥서스 그리고 갤럭시 탭 8.9인치에도 그 터치 센서를 단독으로 공급했는데요.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갤럭시 S3하고 모두 그 하이엔드예요. 고급형 제품들. 그러니까요. 고급형 제품들의 그 멜파스. 예, 단독으로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 멜파스의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. 삼성 전 세계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시장을 그 좌지우지하는 그 삼성의 그 터치 센서를 이렇게 그럼 뭐 단독으로 마진율이 공급한다는 건 팍팍 늘겠네요. 마진율이 예, 이익률이 그렇습니다. 증가할 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1분기에 3.9%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요. 2분기 때도 그닥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. 하지만 3분기, 4분기 때는 그10% 이상의 그 영업이익률을 올릴 것으로 그 증권가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올해 그 상반기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연간으로도 매출이 지난해 2,562억이었는데 올해 한 3,000억 이상, 최소 3,000억 이상, 그 많게는 3,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수익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 10%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연간 수익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도 뭐 한 300억 가까이가 될 수가 있겠네요. 그죠? 예, 거의 거기까지는 상반기 때 일단 완료했기 조금 때문에 늘어났으니까. 예, 네. 250억, 그 정도 되겠네요. 300억 사이 그 정도. 점점 늘어나는 그 이익, 실적 부분 수치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. 멜파스, 한번
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. 또 한 업체 가지고 오셨죠? 그렇죠. 이번에는 어떤 쪽입니까? 이쪽엔 이번엔 저기 셋톱박스입니다. 셋톱박스 중에서 가온 미디어를 들고 나왔습니다. 네. 가온 미디어. 뭐 휴맥스, 홈캐스트와 함께 국내 셋톱박스 업계 빅3인데요. 그렇죠. 이 밖에 뭐 현대 디지털 테크나 뭐 아리온 테크놀로지 그 몇몇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온 미디어를 조금 더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왜 그래요? 왜 특히 유달리 주목을 해야 되나요? 네, 가온미디어가 일단 그 다음 TV가 이번에 상용화되면서 스마트박스, 여기에 들어가는 스마트박스를 2분기부터 단독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스마트박스는 그 일반 TV에 연결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스마트 TV를 볼 수 있게 구현하는 그런 그 셋톱박스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일반 TV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걸 스마트 TV로 바꾸기 아까우신 분들 네네. 그런 분들이 이 셋톱박스를 스마트박스를 사셔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그 일반 TV에서도 그 스마트 TV 기능을 그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요. 예. 근데 다만 이제 다음 TV 사업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. 그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TV 많이들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의 매출은 계속 이제 앞으로도 하반기 이후에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다만 중요한 거는 가온 미디어가 그 현존하는 셋톱박스 가운데 가장 하이엔드로에 속하고 있는 스마트박스를 상용화했다는 점이거든요. 이 휴맥스나 지금 홈캐스트 같은 거 경쟁사들은 아직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박스. 예, 최근에 이 스마트박스나 또 이 전 단계인 인터넷 하이브리드 셋톱박스, IP 셋톱박스 이런 제품들이 계속 그 니즈가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온 미디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수주 실적을 보면 그 훨씬 더 명확합니다. 지난 5월에 KT로부터 그 올레 TV 방송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를 337억 수주를 했습니다. 예, 뭐 삼성이나 이런 그 휴맥스 이런 경쟁사들 다 제치고 수주를 했고요. 이달 13일에도 보면 SK 브로드밴드로부터 144억 상당의 그 IP 하이브리드 제품을 또 수주를 했습니다. 최근에 수주 성과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IP 하이브리드 또 스마트박스 이런 쪽에 그 수주를 거의 지금 독식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네. 아까 전에 다음 TV용 스마트박스 말씀해 네. 주셨잖아요. 네. 아는 분이 요거 설치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거 왜 했어라고 저는 물었거든요. 아, 예. 그래서 뭐 이제 부진하다라는 말씀도 해 주신 것이 또 네. 생각이 나서요. 근데 네. 앞으로 실적은 좀 개선이 될지 또 궁금하거든요. 예. 당연히 개선될 거니까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. 올 하반기 좀 어떻게 내다볼까요? 스마트박스하고 IP 하이브리드가 현재까지 가온 미디어가 좀 많이 국내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도 좋은 편입니다. 실제 그 수익을 보면 저 매출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1232억 매출에 82억 영업 적자를 냈거든요. 근데 올해 1분기에 312억 매출에 10억 원 영업 이익을 냈어요. 벌써 흑자 전환을 실현했습니다. 그리고 2분기에도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300억대 중반 정도의 매출에 10억 원에서 20억 사이에 영업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. 연간으로도 지금 한 1,700억에서 1,800억 사이의 매출 그리고 70억에서 80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. 뭐 그 회사에서도 그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스마트 박스. 네네. 네. 셋톱 박스 중에서 가장 단가가 좋은 제품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올해는 그 가온 미디어가 가장 그 셋톱 박스 중에서는 핫하지 않는가.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너무 좀 싼데요. 네. 그 괜찮지 않을까 하는 네. 생각을 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아 대단합니다. 우리 강현 기자가 설명을 하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요. 네. 신뢰가 아주 팍팍입니다. 네. 자, 두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생생한 네, 이야기들 다 전해드렸습니다. 네. 종목 대타움으로 가겠습니다. 넘어가죠.